지난주 월요일이었던가요? EU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썸머랠리라는 말이 좀 다시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썸머랠리 다시 좀 거의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참 어려운 장세 흐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연봉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하루 만에 순유입 전환입니다. 주식형 펀드 자금이 하루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입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주 강세입니다.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호조에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주 사흘째 조정입니다. 화학주가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그치며 주가 회복에 나설지 알아봅니다. 통신주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통신주 올라오면은 경기 방어주다, 뭐 조정장에서의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LTE폰이 잘 팔리면서 2분기에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겠지만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모바일 음성 통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든 대책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통신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3가 LTE가 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이 예약 판매인데 한 5만 대 정도로, 예전에 갤럭시 S2가 2만 4천 대 정도면 두 배 수준이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APR 유저라고 해서 인당 월평균 매출이 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한 연간 1,600만 명이 뭐 이쪽으로 상승으로 전환한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은 좀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개 회사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봤는데요. SK텔레콤 역시 뭐 마케팅 비용이 20%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이번 2분기에는 한 8,600억 정도 나갔는데 뭐 1분기 대비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좀 하향세로 돌아섰고요. KT가 그나마 마케팅 비용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9% 영업수익 대비 한 5,100억 정도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1,830억, 그러니까 1분기 대비 좀 상당 부분 감소가 되고, 에듀 플러스도 LTE 쪽에서 뭐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2분기 때는 좀 적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요금 인하도 있었고요. LTE 비용, 마케팅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일단 경기 방어주의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에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LTE 또 이 APR 상승 기대감인 것 같고요. 뭐 고배당주 매력이라는데 KTNG도는 올라오거든요. 실적이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 플러스 그다음에 이 LTE 판매에 대해서 3분기 때 조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인데, 일단 좀 기관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또 실적 전후로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다 발표가 될 텐데 조금 충격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통신주, 마케팅 비용과 또 뭐 정부 규제 이런 점들이 이제 대표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3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는 감도 좀 있는 것 같고,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급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학주 얘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좀 안 좋을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2분기 안 좋은 실적을 미리 반영했다,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화학주 추천하는 증권사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까지 3일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학령 위원께서는 화학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화학주들은 대형주 중에서요, 철강주를 제외해서는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거의 그 40% 이상의 주가 빠졌었으니까요. 뭐 호남 지역도 또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만 먼저 빠졌던 이후에 흔히 얘기해서 2중 바닥, 3중 바닥을 형성하면서요, 만만하게 소위 그 원형 바닥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의 안정성은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 그나마 낮다고 보는 것에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갖고 얘기하면요.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쇼크가 또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증권사는 이제 3분기면 이제 좋아진다. 2분기가 확실히 바닥이다. 3분기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화학주는 항상 중국에서의 수급이 우선시 되면서요. 그 다음에 화학주가 이제 쫓아가는 그런 형상을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중국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좋아진다는 것은 뭐 기대감, 아직은 뭐 기대감일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건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장기적 분할 매수 정도가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빠진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LG화학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세 달 전부터는 굳이 한다 그러면 호남 쪽이학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그 많은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최근 2, 3년 동안 주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은 2차 전지입니다. 대형 그 자동차 2차 전지, 즉 대형 2차 대형 전지권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르노 자동차에서도 좀 한다 얘기 나왔지만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포드의 포커스라든가 GM 볼트 이런 쪽인데 미국에서 기대만큼 성공 못했죠. 기본적으로요. 볼트나 포커스가요. 그런 것의 관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성장성에 관해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은 보다 안전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호남석유화학이 그 중에서는 그나마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주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데 아직은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접근을 한다고 해도 분할 매수 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는다면 호남석유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U 스페인 구제금융 최종 합의입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어제 다시 뭐 7% 뭐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다시 또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 뭐 시한을 연장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오늘 뭐 속보로 나온 얘기가 스페인 구제금융 뭐 확정이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김연병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까 뭐 좀 전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이후에서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스페인 은행에 대해서 300억 유로 구제금융을 합의했다 그랬는데 원래 시중에 나온 부분은 1000억 유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 300억 유로 수준으로 커버가 가능하느냐 또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후에서도 증액이 조금 뭐, 그러니까 추가로 나올 금액이 많지는 않았느냐 이 두 가지 해석인데요. 일단 오늘 밤에 뭐 구체금리라든지 CDS 프리미엄 추이를 좀 보시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 선물도 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럴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텐데 일단은 뭐 7월 20일까지 세부 지원 내용을 결정을 하고요. 이달 말에 스페인과 MOU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번에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 안정 기구 역할이라든지 뭐 구체적 실험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규모는 뭐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작긴 작은데요. 뭐 두 가지 해석은 오늘 밤에 좀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ESM 진행 현황이라든지 또 독일 위원 여부 한 3주에서 4주 정도, 그러니까 이달 말쯤에 아마 노유지로 적용할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만 뭐 구체금리도 중요한데 우리 CDS 프리미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CDS 프리미엄이 오늘 밤에 보니까 새벽에 1.5% 상승한 578포인트입니다. 최고점이 620포인트 언저리였는데 또 갑자기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선반영 될 텐데 재차 반등을 보인다는 건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전혀 효과가 예상이 되죠.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도 1.3% 상승한 5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고점이 한 570포인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해결 방안이 완만하게 된다면 정말 이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국채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설 텐데 요즘엔 뉴스 또는 뭐 22위원장이라든지 어느 좀 주요 시장에서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코멘트에서 들쑥날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일단 정책적으로는 해결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좀 완만하기보다는 너무 좀 이견차가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은 좋은 얘기지만 오늘 시장 반응으로 봐서는 원래 그랬었어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문제, 또 유로존 문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 물밑으로 조금 잠기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다시 좀 부상하고 있는 좀 불안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 뭐 결과를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됐습니다. 알코아, 뭐 알미늄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뭐 상징성이 상당히 많고 어떤 미국 전체 어닝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고 또 잣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실적은 물론 당연히 굉장히 나빴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지만 시장은 어닝 시즌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중에는 장 마감 정규장에서 0.4% 올랐지만은요, 결국 시간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는 0.11%니까요, 뭐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거의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실적을 뭐 상했다, 뭐 예상을 넘었다 얘기하는데요, 집계하는 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주당 뭐 0.5센트, 뭐 0.6센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0.6센트. 0.1센트 넘은 것 같고 뭐 크게 흥분할 일도 없다 봅니다. 매출은 아시다시피 10%가 오히려 뭐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작년 대비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뭐 썩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회사에서도 코멘트를 했지만 그나마 선방한 것은 자기들의 표현으로는 이거죠. 항공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즉 수요 산업이 그나마 좀 선방했다. 여기에 좀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2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는 계속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미리 좀 발표한 기업 대표적인 것이 AMD 같은 시스템 칩 메이커인데요. 워낙 당초에는 33% 정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직전 가이던스 때는 얘기했는데요. 7월 19일 날이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텐데 공식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미리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 이제 잠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리 좀 얘기하는 것인데요. 무려 그 11%가 오히려 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1% 훅 깎이니까요. 분위기가 좀 약간 썰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부터 많이 내려가면서요. 시간에서 오늘 IT 기업이 상당히 안 좋은 역할, 좀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마 AMD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실적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유럽 금융위기가 어떻게 잘 진행될지 이번에 EU 재무장관 회담 이런 것들에 잘 그 후속 조치들이 잘 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고요. 그 3차 양적 완화는 얘기가 돼봤자 이제 7월 말 8월 1일인데요. 그때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벤버넨키 회장의 연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팅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7월, 8월보다는 오히려 9월의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어닝 시즌, 결코 이번 어닝 시즌은 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선반영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변동성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글쎄 뭐 미국 기업 실적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JP모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JP모건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느 한번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 참고해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소강국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내일 모레 옵션 만기도 있고 또 금통위도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얘기가 없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그, 시중 일부에서요, 전문가들이, 네, 한, 그, 증권사, 한두 군데의 증권사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요, 상황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중국에서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고요. 지난번에, 지난주죠? 아, 이, 유럽에서도, 20에서도 기준 금리를 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까지 나왔고요. 아, 미국만 아직 별다른 액션이 없습니다. 없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달 말 8월 초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좀 그런 쪽의 분위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 자신의 판단 뭐 상황 논리 아닌가 봅니다. 다만 여전히 오늘 같은 분위기는 뭐 박지원 장관이 약간 또 브레이크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분위기가 또 싹 바뀌면서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는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다수는 여전히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금의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제적 효과가 뭐가 있을 것이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중국이라든가 여타 이머징 국가 대비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경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 데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하면 과거 같으면 뭐 주가 주시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은 그렇게 일부 구조조정 어저께 기업도 있었지만 시중에 자금이 메말라 갖고 회사 영업이 안 되고 이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요. 주시장이 호재일지에 대해서 뭐 여전히 저는 뭐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면은요, 뭐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한 효과 조금 의문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뭐 시장이 국내 유동성보다는 또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여전히 박스권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기계적인 매매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매매한다는 게 실제로 매매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단기 매매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중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연봉 연구원께서 혹시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시장이 녹록치 않으니까요. 전주에 좀 언급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니 시즌,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상대적 강세 현상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근 유성기업이라든지 SL 흐름 좋은데요. 평화전구 성화이트 또 아직 추가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스마트폰, 오늘 대덕 GDS는 뭐 오늘 신고가가 났고 이진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코리아 스퀘드 이미 신고가가 난 상황이어서 아마 전주에 아마 관심을 가졌다면 좀 10% 이상 수익을 좀 봤을 거라 보여지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AVCNC도 신고가 났지만 추가 오늘 하락하는 건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 실현 매물이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체제 개선 쪽에 로마손당 20% 올랐습니다. 뭐 기타 태평양물산은 거래소지만 중소형주로 조금 소팅을 해봤는데 이러한 종목은 다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 수익률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뭐 일단 관심 있게 봤는데 10에서 15% 수익이 나면요. 짧게 짧게 트레이닝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운전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경기 부양책이라고 한 게 이제 되돌아보면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의 경기 부양이었지 실질적인 이 펀더멘탈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실물 경기 쪽에서의 경기 부양은 이번에 보면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재정에서 역시 실물 경기 쪽인데 전달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49.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을 하회를 했고요. 독일도 뭐 그나마 플러스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구매자 관리 지수 50을 하회했죠. 중국도 하회를 했고 중국에서 CPI 뭐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안정됐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결국 당국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신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도 좀 많이 하향됐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진다는 건 다른 종목군들은 또 낙엽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메이저들의 수급을 보면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방향성 없고. 그래서 좀 추세를 거둘 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금 시장이 그만큼 눈놓지 않고요. 주도주가 분기선을 깬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그룹도 121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시장이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니라 경기 둔화 지속이거든요. 이거는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궁고에 둔다면 증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좀 놓아둘 필요가 있고요. 지수,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병행하시면서 좀 수급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물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 수익률은 좀 낮춰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난주에 이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화장품, 기업 체질 개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쌤 뭐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